때는 그 초창기 때 이제 애완곤충 쪽이나 이제 그쪽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곤충 시장이 서서히 태동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이 곤충에 대한 필요성이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식용 곤충의 시간에 아마 이제 강사님께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전 지구에 있는 인구가 지금 먹어야 될 양이 사실은 서서히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하면 일단은 이 농작물이라든가 우리가 먹거리를 생산하고자 하는 땅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수는 인구 수는 자꾸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에서는 풍족하게 먹지만 어느 나라에서 이제 먹거리가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것은 그냥 아 우리는 뭐 먹거리가 없어라고 하는데 조금 보면은 저 아프리카나 조금 좀 그 못 사는 나라를 본다고 하면은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이거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똑같이 이런 이 식량 산업도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먹어야 될 곡물들을 전부 선진국에 있는 육류 그 농가로 집중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산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먹어야 될 곡물을 전부 다 소들을 먹이는 그 농작물의 형태로 갖게 되고 전부 다 그 시장이 전부 육류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곡물 파동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예, 그러면서 그 이라크 전쟁에서도 그 보면은 사실상 그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때 민중들이 나와서 막 들고 얘기를 했던 게 빵을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그 보건기구 FAO였나요? 그 여하튼 그래서 그 UN 농식품부가 아니라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산하 기관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곤충이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얘기가 되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 곤충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그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맞춰서 우리나라도 그 서서히 곤충을 활용을 하고 있는 농가나 아니면 그거를 이용을 하고자 하는 그 소비자가 아직은 미약은 하지만 서서히 생기기 시작을 하기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서서히 생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항상 보면은 일단은 시장은 앞서가고 있고 정책이 항상 뒤에서 쫓아가서 그걸 맞춰주는 추세였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단 곤충 산업을 갖다 획기적으로 밀어붙여 버리게 되고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 특별령으로 만들게 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시행령 중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을 해라 라고 하는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2010년에서 2015년도까지 1차 계획안이 발표가 돼요. 5개년 계획이.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곤충산업도 그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15년도에서 16년도까지 이제 5개년 계획이 끝났고요. 올해 년도부터 2000년까지 2차가 발표가 됐어요. 예. 네. 그래서 2차가 발표가 됐는데 발표가 된 기조가 바로 이겁니다. 제일 먼저 그 2차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던 거에 대한 가장 그 중요했던 게 뭐냐면 수요가 견인하는 미래 농업으로 도약을 시키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산업이나 생산가에 대한 농가들한테 수요 시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농업으로 도약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기조를 발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수요가 견인을 하는 그런 미래 농협은 어떻게 하겠는가? 수요를 일단은 내가 확대하게 해줄게. 예, 정책으로. 수요를 내가 확대해줄게. 그리고 유통하고 생산 기반도 확충을 시켜줄게. 그거의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생산 농가들한테도 지원비도 막 넣어주고, 예, 그리고 시범 사업으로도 막 추진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농가에서도 그 일부를 조금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하겠다. 네. 선순환이라는 게 뭐냐면 생산자가 있으면
생산을 만드는 상품들을 누군가는 소비를 해줘야지 되죠. 예. 그 소비를 해주면 그 소비는 그 소비를 했던 그 재화는 생산자한테 갈 것이고, 그러면 생산자는 내가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수요자는 내가 필요한 곤충을 갖다가 내 돈으로 내가 이걸 살게 라고 하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발표를 해요. 예. 뒤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순환고리가 깨져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생산자는 이제 일단은 뭐 어떤 정책이든 아니면 뭐 주변에서 어떤 정보를 얻던 간에 그래 그럼 내가 생산농가에 한번 뛰어들어야지 라고 해서 뛰어들어서 막 생산을 이제 시작을 하고 양질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상품들을 만들어서 막 광고들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언뜻 보면 방송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 리포트가 가서 농가에 가서 막 곤충을 먹어보니 맛있대더라 이런 그 방송부터 해갖고 그 아이들 방송부터 해서 그리고 실제 그 농가들한테도 탐방에 가서 그 인터뷰를 하는 형태의 방송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방송국에서 필요에 의해서 방송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정책적인 그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예도 있어요. 그래서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든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소비 유통 체계를 고도화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비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냥 그 개인 농가라든가 아니면 아름아름 판대든가 아직까지는 시장으로서의 유통이 아니라 그 생산자에서 소규모로 지금 유통하라고 하는 그런 단계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시장을 하나 만들겠다.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팔아야 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시장.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간적인 의미의 시장이 아니라 소비자가 이거를 희망을 했을 때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관념적인 어떤 그 시장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드는 거에 대한 개척이 가장 커다란 게 뭐냐면 곤충 먹을만 하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늘은 귀뚜라미가 땡기는데 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시장을 한번 만들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생산 기반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세미나, 곤충과 관련되어 있는 세미나나 정책 기조 발표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제가 웬만하면 이제 참석을 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한번 들어보려고 참석을 하는데 일단은 대기업에서는 주로 이제 그 이쪽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게 CJ라고 해서 이제 뭐 그 상황은 많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식품 그 유통회사에서 대농이라는 데서도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세미나 중에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 농가들은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만들고 양질로 만들고 하니까 니들이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 상품을 그 왜 안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걔네들은 이거 인터넷으로 가니까 걔네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건 잘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야기를 하는 게 그분들은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동일한 규모의 그러니까 동일한 양질의 그 정상적인 상품들을 만들어줘. 누구는 이렇게 만들고 누구는 이렇게 만들고 누구는 단가가 얼마라고 하고 누구는 단가가 이렇고 평균화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각각의 농가들마다 다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상품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면 특히나 대기업으로 유통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그 양질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획일화된 상품에 대한 구조. 예,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할 때 양질의 상품의 원료를 얻어야지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토론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생산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동일한 조건에 누가 봐도 동일한 그런 상품들을 갖다가 만드는 기반을 만들어 줄게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산업 인프라를 확충을 시키겠다. 이 산업적으로 가치를 만들어서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정말 정부한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게 이런 농식품 분야에서 이걸 산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을 해서 이렇게 산업적 가치를 끌어올려가면서 부양을 시켜주는 게 농식품부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벼농사도 있을 거고 뭐 어떤 그 농작물에 대한 어떤 산업들은 뭐 그런 것들은 만들어지는데 이게 산업이라고 명명을 해서
그 산업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은 거의 없어요. 근데 곤충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서부터 곤충을 산업적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의지의 반영이에요.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곤충 산업 제2차 종합 계획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해서 작년 말이었나요? 올 초였나요? 이제 발표가 돼서 이제 진행을 하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2차를 이제 봤는데, 2차를 봤는데, 그럼 1차를 한번 볼게요. 1차가 이건가? 잠깐만요. 아, 네. 여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2차 종합계획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요 상황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1차에서는 뭐였었냐면은 유통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농가 소득을 갖다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곤충 추출한 신기능 물질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때까지만 해도 정책에서는 곤충을 잘 몰랐던 거예요. 예, 잘 모르셨어요. 네, 뭐, 이런, 그, 말은 그럴듯 하잖아요. 농가 소득을 증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증대할 건데? 예. 그거에 대한 답이 굉장히 애매해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막 비전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돈 이야기를 해요. 양변기예요. 지금 보면은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에서 샤워도 하시고 화장실을 열고 나오면 바로 부엌이 있어요. 거실이 있고. 근데 불과 한번 20년이나 30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화장실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 당시에는 변소였거든요. 변소는 집에서 동떨어져 있는 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에 들어와? 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갭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몇십 년이 걸렸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양변기의 문화도 사실은 최근에 생겼는데 사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1755년도 17세기에 벌써 만들어져 있었던 시설이에요. 얘네들은. 네. 근데 얘네들도 그때 우리는 그 베르사유 궁전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궁전이었는데 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이 남자들이 신었잖아요. 하이힐이 원래는 남자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닥에 똥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이힐을 신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얘네들은 배설이 막 싸질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베르사유 궁전에서 보면은 인분들이 많이 널려 있었을 정도로 이러한 문화는 굉장히 좀 크기에는 미개했었어요. 그래서 그 레미제라블 혹시 영화를 보시나요? 예,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셨을 때 그 당시에 그 서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 환경에서는 바닥이 다 축축했어요.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용변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었었어요. 예, 그 시절에 얘네들이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양변기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물을 이용해서 양변을 싹 내려버리니까 획기적이었었죠. 지금의 개념이었는데도 얘가 이렇게 획기적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지금에 대한 문화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알아요. 예, 이제 이거 쓰면은 괜찮겠네라고 하는데 선입견이에요. 그 당시에서는 요강이 있었고요. 예, 화장실은 바깥에 있었던 문화였었는데 집에 이걸 갖다 들이대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장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한 사람들은 없어져요. 그리고 후대에 지나가서 한 10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서서히 이 상품이 상용화가 되고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 지금의 기조가 곤충이라고 하는 혐오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알아요. 이게 곤충을 먹으면 사실상 먹으면 이제 아마 이제 금요일날 하면 드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분명히 말씀, 생각보다 맛있는데? 처음에 먹어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아유, 뭐, 그냥 뭐게, 뭐 하네. 뭐 그러신 분들 계시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혐오스럽지가 않아요. 한두 번 먹으면 계속 먹을 정도로 맛있어요.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 일단 곤충하니까 꺼려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빨리 이제 그 인지할 수 있게 빨리 지금 축소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하거든요. 이 사람은 의식주가 있으면요. 의복 문화 아니면은 주거 문화는 순간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이것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어르신도 계시는데 우리는 예전에는 부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궁이를 떼고 있었고. 근데 아궁이를 떼고 있는 문화가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까지도 올라가요. 고려시대에서의 주거 문화가 그대로 우리나라한테는 왔어요. 예. 최근까지도 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거 문화가 이제 주방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바뀌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 기간이 불과 몇십 년이 안 걸렸어요. 금방 바꿀 수가 있어요. 주거 문화는 그래요. 의복 문화도 그래요. 의복 문화도 선진국에서 어떻게 저 의복이라는 것들이 그런 게 바뀌면은 이거는 몇 시간 만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문화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오히려 역수출을 하잖아요. 한류 문화라고 해서 이런 묵지바 그 우리 그 교복처럼 입는 것들이 전 세계에서 다 따라가서 입고 돼요. 이게 의식 문화나 주거 문화는 금방금방 답속이 되는데 식문화는 그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먹는 거에 대한 문화는 굉장히 꺼려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먹으니까는 몸에 좋아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먹힐 수가 있는데 야 이거 먹으니까 좋아라는 쪽으로 계속 홍보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다 예, 자 이거는 못 먹겠는데 자꾸 이런 쪽으로만 가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시장을 외연 확대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장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 지금 이 있는 시장이 분명히 존재는 해요. 그리고 이 존재가 자꾸 외연으로 확대가 돼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있는데 지금 선도농가가 그나마도 그 시장을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잘 팔고 있어요. 예, 지금 이미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이름이 있으신 그분들은 이미 지금 1억대 매출을 갖다가 아주 계속 매출을 올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야, 그 매출이 있으니까 나도 하면 되겠네 하고 뛰어들면 그 매출이 될까요? 안 돼요. 진입을 못 해요. 이미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방법은 뭐냐면 시장을 확대를 해줘야 돼요. 예, 시장을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 확대하는 데는 눈물 갖고 있다는 게 제일 답답한 거죠. 여하튼 외국도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이 곤충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좀 나라마다는 조금 차이는 있다고 하는 그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그 서유럽 쪽에서는 조금 좀 이 거절이란 주방하고 이제 문화 그쪽으로 많이 그 연관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예, 장하고 이제 그렇게 발달이 이제 서서히 가고 있어요. 예, 가령 우리는 이제 콩의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간장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동물성 그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장을 만들다 보니까 감칠맛이 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쪽으로 서서히 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얘네들은 분명하게 외연을 확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외연 확대가 아니라 오직 분뱅이 가루로 가 있는 거예요. 예, 사실 그렇잖아요. 분뱅이 가루로만 가 있지. 굉장히 많아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이 곤충을 갖고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요. 양식, 중식, 한식 다 있어요. 예. 그 다 있고, 그 환자식부터 해서 이런 것들은 농진청에서 그 박사님들이 이미 다 레시피 다 개발이 되어 있고요. 사설연구소에서도 지금 양식 그 문화로 많이 확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내가 가서 찾아서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맛을 볼 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말은 떠들고 있는데 그래 그런데 한번 곤충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서 딱 시장에 갔을 때 어디 가서 먹나요?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일 커다란 문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한번 시식을 할 수 있는 일단은 그 어떤 그 매장이나 매대나 이런 것들이 열려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해요. 그게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은 시장 태동기라고 해요. 시장이 이제 곤충 시장이 지금 이제 그 이 가능성 하나에서 이제 막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현 상황을 보면은 지금 곤충의 생산 농가가 서서히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곤충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시장은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산업적으로의 성공이 보면 소비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5개년 계획에서의 5개년 계획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비시장의 외연 확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부족해요. 예, 오히려 자꾸 막 유통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뭐 유통을 만들어서 상품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하면 막 드시겠어요? 아직은 아니거든요. 조금 기조가 좀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일단 소비시장이 확산이 돼야지 산업이 성장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소비문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상품을 만들면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곤충에 대한 위화감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곤충이라고 하는 위화감은 아마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가야지 아마 그게 이제 문화로 자리가 잡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지 돼요. 그래서 소비자의 진입을 우리 스스로 이제 만들어야지 돼요. 상품을 만들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애완곤충 쪽도 애완곤충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 곤충을 손에 올리는 것만 해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서로 손 곤충에 올리는 것들을 외연 확대를 너무 많이 잘했어요. 우리가 뭐 정규 프로그램을 정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런 사육 키트라든가 아니면 이 이벤트에서 행사에서 만들어서 곤충하고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문화 상품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 곤충 그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외연 확대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것처럼 식용시장에 진입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이거 잘 만들었으니까 나 와서 내 거 사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한테 맞는 걸 내가 만들게 라는 기조로 좀 바꾸신다고 하면 분명히 틈새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똑같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현 소비시장을 갖다가 한번 본다 그러면 일단은 그거예요. 감성이에요. 우리한테는 곤충이라고 하는 위화감은 감성적인 언어예요. 예, 감성적인 언어니까 이 위화감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전략을 보면 이성적인 정보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곤충은 먹으면 몸에 좋아. 자꾸 몸에 좋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징그러워서 못 먹는다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자꾸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답답해 미치겠죠. 그래서 산업적인 방법은 저는 제가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그 농가를 갖다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이제 아마도 개별적인 사업 계획을 이제 하실 거예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소비 시장의 틈새가 뭐고 내가 틈새에 대한 어떤 상품을 갖다가 거기다 한번 노려볼까. 충분히 이거 가치가 있는 이야기고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이야기예요. 네, 지금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지금 요거 특화 상품을 만들어 갖고 특허 준비하고 있고 요걸 좀 자랑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자랑을 할 단계가 아니라서 나중에 이제 상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 어떻게든지 아마 예, 알려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정책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 거야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시장의 기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이미 이제 이렇게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조금 한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산업은 항상 그 상승 곡선에서 끝나는 예가 아니라요. 상승을 했다가 언젠가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산업이라고 하는 거. 경제적인 가치도 그렇고요. 나라라는 것도 흥망성쇠가 있어서 나라도 없어지는데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산업은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요. 항상 조짐이 있어요. 보면 도입기예요. 도입기가 되면은 매니아층이 먼저 쫙 만들어져요. 매니아층이 만들어지면서 제품의 인지도를 막 알리려고 해요. 제품 이거 괜찮아. 지금 딱 우리죠. 그런데 매출은 없어요. 매출은 없는데 원가도 높아요. 지금이 딱 그렇죠. 근데 구매자는 아직까지는 매니아예요. 예, 그냥 몸에 좋으시니까 정말로 야 먹으니까 괜찮대더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드세요. 예,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도 보면 어르신 위주로 많이 오셔서 뭐 드시고 그러세요. 아직은 매니자예요. 경쟁자는 사실은 요게 지금 애매해요. 경쟁자는 많아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막 괜찮다고 지원하면서 농가들이 확 생겨버렸어요. 이건 기형적인 거죠. 원래 정상적으로 쭉 가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지원을 갖다가 생산 농가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경쟁자가 많아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품은 아직은 품질이 낮아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제품이 아직은 고도화되지를 못하고 아직 그 가정점 아까 농가에서 그냥 아름아름 이제 판매가 되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다른 분들이나 지역에서는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그 상품을 갖다가 이제 조금 이제 상품의 질을 갖다 높이려고 하시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요런 땅대로 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성숙이 돼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게 되는 거는 성장기가 되면은 급속도로 시장이 형성이 돼요. 단 조건이 상품이 시장하고 맞아야지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시장이 안 만들어져요. 왜냐면 사람은 곤충을 혐오스러워 하니까. 그래서 시장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상품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몸에 좋고 하더라도 안 믿겨요. 사실은. 정말 힘들어요. 대신에 그 이제 시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 얘네들은 이제 원래 이제 곤충하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얘네들한테 맞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콜럼버스의 달걀이에요. 달걀을 갖다가 세워봐라 라고 하니까, 아니, 달걀을 어떻게 세워? 세워놓으면 자꾸 넘어지는데. 콜럼버스가 그러잖아요. 쾅 깨트려갖고 세워버리잖아요. 아니, 그건 누가 못해? 그럼 왜 너 못했어?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운데, 아마도 이제 생산해서 전기가 많이 들어, 하다 보니까 또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세부적인 그 요소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내가 이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요 자리에서는 조금 사실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지라고 했던 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자, 여하튼 간에 이런 성장기를 거쳐서 성숙기를 거쳐서 쇠퇴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발 좀 성숙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너무 유연해요. 분명히 하는 길은 있는데 이거를 주도적으로 끌고 있는 정책기관에서는 아직은 포커스를 제대로 만들지를 못하고 있고 자꾸 유통으로만 가려고 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정책하고 기관하고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한 기회예요. 위기에 대한 기회인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위화감을 절감을 시키는 상품과 믹싱을 하는 게 전략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이게 군복순가 이게 이름이 정말 헷갈리네요. 그래서 카톡이 있으면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카톡에다가 과대표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 인터넷으로 한번 보세요. 그 상품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남들은 이제 건강상품이었었는데 숙취해소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군백이, 곤충 뭐 이런 쪽으로 연관을 되질 않고요. 그냥 숙취해소라는 걸로만 전략을 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먹히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알고 있잖아요. 이게 숙취해소, 그러니까 이 술 먹는 데에는 군뱅이가 정말 괜찮더라고요.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군뱅이를 그냥 장기간 먹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술이 안 취하는 것 같아요. 간 회복 기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 얘기를 하면 안 맥혀요. 근데 이제 군뱅이 뭐 이런 거 빼고 숙취해소에서 뭐 그래서 군복수에서 군뱅이도 들어갔는데 뭐 강원도 들어가고 숙취해소 좋은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전략을 하니까 정말로 맥히고 예. 지금 이제 매출 신장이 좀 좋다고 해요. 그다음에 그 곤충 산업에 단계적 공략을 갖다가 잘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지금 이제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꾸준히 보고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아쨌지만 세밀하게 보신 분들은 사실상 또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정보도 지금 이 정도 여기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참여를 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이 정도의 열의와 성의가 있으면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기관에서 이제 발표가 한다고 그러면 그 정부에서는 되도록이면 좀 관심 갖고 이제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분명히 곤충 산업은 지금은 과도기예요.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도입기인데 그 도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장은 아직은 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요 상황에서의 그 전략들, 틈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잘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상품을 갖다가 내가 농가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농가에서는 판매가 안 되잖아요. 예. 일단은 그냥 원재료를 판매는 할 수 있어요. 원재료는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내가 가공을 하게 되면 다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가공 공장을 어디에다가는 둬야지 되는데 내가 가공 공장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유통이라고 하는 게 가공이라고 하는 거를 지원해 줄게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지역에서 농가들이 있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조합을 만들어. 그리고 그래서 뭐 공간을 만들어. 그래서 얼마 필요해. 근데 그거 만드는 거에서 타당하면 돈 넣어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정책 기관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고 하면 지금 요새는 이제 이런 그 잘 되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모여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원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또 저 그 유통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 사업이나 선도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파우더 형태에서 이제 벗어나세요. 파우더 형태에서 자꾸 벗어나시고요. 한번 그 아름아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 아시는 분도 지금 거절이를 키우시는데요. 이분은 지금 진입을 하신 게 조금 늦기는 했어요. 늦기는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성실하시고 아름아름 하세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매출이 그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분의 핵심 전략이 거절이를 키우는데 거절이 가루도 팔지만 아유 내가 한번 만들어봤어. 백설기 만들어봤어. 한번 먹어봐. 라든가 내가 김장을 만드는데 김장에서 거절이 한번 넣으니까 맛이 이렇다네? 라고 하면서 자꾸 외연들을 조금씩 늘리세요. 당장 김장을 만들어서 김장이 팔리는 건 아닌데 이거 괜찮은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거절이에 대한 전문가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분한테.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서 농가를 갖다가 찾으러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시장이 만들어지니까 야 이분도 전략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연하게 어려워 우리 농장 너무 어려워가 아니라 한번 그분은 또 그분대로의 전략을 만들어서 움직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런 전략으로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사업이나 선도 사업도 자꾸 돈 들여서 찌라시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많이 만드세요. 그리고 이 시흥은 제가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그 시흥은 제가 자주 오는데요. 제 지역이 지금 김포거든요. 근데 시흥에서는 너무 잘 되고 있는 게요. 이런 식용 곤충을 하시는 분들도 이 연구회에 가입을 하셔서 연구회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행사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세요. 예. 그러면서 그 부가적인 소득원도 창출을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 상품도 거기서 판매하고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시흥에 계시는 분들은 그 많은 지자체에서도 곤충 농가들이 서로 똘똘똘똘 뭉쳐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시흥에 계시니까 조금 진입장벽은 건 좀 있을지언정 정말로 이거는 시흥에 계시는 것도 저기가 혜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일단 곤충에 대한 위화감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아시겠죠. 극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곤충을 갖다 좋아할 수 있게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아까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아, 어떻게 해서 먹었을까 알겠는데, 나 형태는 모르겠어. 이거는 내 죽을 때까지도 가는 거예요. 내 자식도 그래요. 제가 막 그 곤충에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막 그 곤충 좋아할 것 같잖아요. 집에서 그 벌레 나오게 되잖아요. 모기약을 막하고, 그냥 그 휴지를 이만큼을 싸나요. 그리고 치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그거 혐오스러워해요. 근데 내가 얘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켰나? 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걔가 어렸을 때 곤충 갖고 막 약 올렸던 게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아마 머릿속에 있나 봐요. 일단은 이제 이 분야를 개척을 하는 게 일단은 다른 시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그래 선도 농가들은 그걸 갖다가 파우더 형태로 해갖고 아름아름 그렇게 팔아 그래서 현재도 그렇게 팔아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팔린다고 하는 그런 거거든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남한테 보여주기 떳떳한 상품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잘 팔린다 아니에요. 예, 상품이 좋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에요. 예, 절대 그렇습니다. 사실 상품이 좋다고 한다고 하면 코카콜라보다 펩시콜라가 훨씬 더 좋아요. 예. 펩시콜라는 자기 그 성분 검사라든가 제조 방법들을 다 오픈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섀도우 테스팅이라고 해서 눈 가리고 먹는다고 하면 전부 다 그 펩시콜라 선택을 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코카콜라를 먹어요. 예. 이 정도로 인식을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이 식문화라고 하는 게.
것처럼 어차피 그 사람들은 곤충은 먹기 힘드니까 먹기 좋게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데서 카페 형태로 해갖고서 음료를 팔고 있어. 라고 하니까 그게 지금 먹히는데 거의 아마 그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씩 진입을 해서 식용 곤충이나 이제 그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데가 이제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직접 한번 보셔서 보면 이제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맛이 있어요. 예. 근데 그랬잖아요. 일부러 그 토핑을 조금 이제 일부러 조금 해요. 근데 그게 좀 싫으시면 그 토핑 빼달라고 하면 그렇게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시고 한번 거기서 그저 소비자를 한번 보세요. 예, 실제 그걸 먹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삐용의 그 키친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아마 지금 그 교수님으로 있어서 그 학교에서도 예, 학교 진행을 하시고요. 많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이 외연학 때도 그분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분도 기조가 그거예요. 이 곤충 음식을 만들 때 레시피를 만들 때 이 곤충의 모습을 가려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거는 파스타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거절이를 이용을 해서 아니면 때로는 군백이나 뭐 다른 상품들을 이용을 해서도 상품을 다 만드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드는 상품 레시피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그것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오히려 그 지역이 그 시흥이 됐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계시다고 한다 그러면 이 곤충을 시식을 할 수 있는 예약제 그 식당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예. 네. 근데 아마 그 예약제라고 하는 게 이벤트로 예약제가 많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유치원이라든가 뭐 이런 때 아니면 이벤트로 가족들 기대 갖고서 정식으로 앉아서 내가 뭐 양식을 먹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와서 한번 찍어서 한번 먹어볼 수 있는 시식할 수 있는 식당 또 아마 좀 저 그 지역 문화 상품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다각도의 그 틈새에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커다랬던 게 이제 그거예요. 이제 제가 장기간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핵심적이었던 거는 곤충의 혐오감은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우리 세대에서는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본다고 해서는 조금 약해질지언정 얘가 그냥 이게 단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한 상태에서 곤충 시장에 진입을 하세요. 그래서 그 시장을 진입을 하고 이분들을 극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갖다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그 식용곤충을 꼭 하신다고 하셔도 애완이나 이벤트나 행사나 이런 쪽도 자꾸 유대관계를 갖고 만드셔야지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이 식용곤충만 하다 보면은 너무 그냥 그 우물 안에 확 빠져버리거든요. 그리고 내 상품이 최고라고 하시는데 자기만 최고지. 그러니까 자꾸 이벤트나 그래서 이런 애완이라든가 이런 것도 꼭 필요하시고요. 또 앞으로도 이게 그 식용곤충 쪽으로 한번 해봐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딱 식용만 그 고집하지 마시고요. 다른 이 시장 애연을 위해서 애완이라든가 뭐 정서라든가 문화곤충 쪽으로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결론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곤충 산업에 대한 그 제가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우려에 대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그 다음에 신기했던 곤충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곤충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봤을 때 분명히 블루오션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내가 하기 나름이지. 네. 그래서 좋은 사장님 되시고 성공한 사장님으로 해서 다시 한번 뵙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곤충아카데미에서 이제 이게 곤충에 대해서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지? 문화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지? 그리고 문화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이런 식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많은 강사님하고 같이 한번 공부하고 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을까요? 아까 막 토론회가 됐었었는데. 그러면은 저 오늘 강의는 이제 네. 메뚜기요. 이게 메뚜기가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식용이라고 하는 식용곤충이라고 하는 게요. 식용곤충이라고 하는 게 내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식용곤충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그나마 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해준 거예요. 네. 근데 이 메뚜기가 드셨던 분들은 분명히 그 좋은 감정이 있는데,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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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제 메뚜기도 아마, 지금 식용곤충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먹고 있는 곤충의 수가 1700종이 넘어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4개밖에 없다는 것은 4개가 월등하게 좋아서가 아니라 4개를 받을 수 있는 문화가 그나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아마도 좀 이제 그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이제 그게 이제 확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저 이제 강의는 이제 마치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